안녕하세요, 매일TV 시청자 여러분. S부장의 CCBB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에게 물려줄 유산, 그 중에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는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SDS 등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분의 총액이 약 19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0억이 초과하면 상속세율이 50%입니다. 거기에다가 최대주주 할증율이란 게 있는데 한20% 정도를 가산을 하게 되면 60%의 상속세를 국가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상속인들이 내야 될 상속세가 무려 12조 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것을 지금의 법으로면 5년 분납할 수 있는 제도는 그래도 마련해 줬습니다. 한꺼번에 낼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첫 시기에 낼, 이달 4월 달에 내야 될첫 상속세분도 2조가 넘을 텐데 그 돈을 그 삼성 일가가 내기 위해서는 대출을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 뭐 SDS, 삼성물산에 갖고 있는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는 형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50%의 상속세율이 과연 정당한 거냐? 한쪽에서는 이거는 너무 약탈적이다. 한쪽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50%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재산이라는 것 자체가 형성 과정에서 소득세와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내면서 축적한 돈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로소득이 아닌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업을 읽으면서 번돈 자체는 그래도 아무에게나 물려줄 수는 없다. 증여를 차라리 하든지 아니면 자식에게 물려주려면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건 너무하다. 왜냐면 기업의 경우는 경영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대 주주. 근데 현금이 없으니까 이 지분을 팔아서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초래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영권이 침해당할 수 있고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실제적 상황입니다. 일부 중소기업 사장께서는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다가 상속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물려주지 못하고 가업을 승계하지 못하고 그냥 매각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그 사람들의 일자리라든가 그 기업의 운영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과도한 상속세를 물리는 것은 기업 발전의 영속성, 지속성하고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잘못하면 매각을 하는 거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회사에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고용돼 있던 사람들도 불안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일부 취업 승계 과세라는 자본이득세라는 부분들을 설정해서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아니면 그 외의 사람에게 물려주면서 기업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유예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상속받은 사람이 다른 돈으로 바꾸거나 현금화하거나 지분을 팔거나 해서 생겼을 때 그때 과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유지하도록
그 기업을 물려줄 때는 상속세를 유예하는 것이, 그리고 폐지하는 것이 좀 맞지 않냐 하는 것이 S 부장의 뭐 개인적 생각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선진국,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약 36개 국가 중에 23개 국가만이 상속세를 내게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국가는 아예 폐지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상속세를 물리는 것보다 그 기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더 이득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이런 선진국에 앞서 상속세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한 40%고요. 일본이 55%, 독일이 30%, 영국은 40%, 그리고 캐나다가 33%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소득세율에 버금가는 공제제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주주 할증을 적용시키면 약 58.2% 까지 실효세율이 높아집니다. 미국은 39.9% 약간 낮아지고요. 뭐 일본은 55%로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20%, 40%이던 것이 20%로 낮아지고 캐나다도 33%이던 것이 16.5%로 낮아집니다. S 부장이 생각하는 상속세는 상속세율을 낮춰주던가 아니면 승계취득세, 자본이득세 이러한 부분으로 좀 법을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족쇄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선진국의 제도, 특히 독일이나 이런 나라 그리고 강력하게 상속세율을 적용해다가 한 스웨덴이나 이런 선진국의 사례들을 잘 연구를 해보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상속세법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합리적인 공평 가세에 다른 상속세법 개선책을 좀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세한 내용이 좀 빠진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언제 누구든지 30억이 넘으면 50% 적용받는 거는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거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진짜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런 배 아파 하기보다는 저 사람들이 저런 재산을 축적하기까지 나름 그돈 버는 동안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냈을 테고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스스로에게 적용시켜다 보면 이건 과도한 상속세율이라는 것이 좀 합리적인 생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조금 냉정하게 좀 살펴보면 너무하구나 이런 판단에 쉽게 동의하실 수 거라 생각이 들면서 저의 S 부장의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삼성 일가에게 남겨진 유산에 따른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